겉보기엔 별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손님들이 이곳만 찾는 이유가 있답니다. 싸서 가시네요. 계속 높아지는데요? 맛도 당연히 맛은 당연히 있고요. 또 애들 먹기에 자극적이지 않고 믿고 살 수 있어서 조미료가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신선한 맛이라 할까? 좀 그렇거든요. 네. 주부들은 먹어보면 알거든요. 그냥 저 만드는 거 항상 올 때마다 보여요. 재료가 주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대체 어떤 매력이길래 깐깐한 주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걸까요? 주인장의 손끝에서 매일같이 탄생된다는 신선한 반찬들. 간단한 밑반찬은 물론 요리를 만들 때도 꼭 고수하는 원칙이 있다는데요. 재료나 품질이나 맛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로 하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음식하고 있어요. 신선한 재료의 맛은 기본이요. 5천 원이 넘지 않는 착한 가격으로 매일 20여 가지의 반찬들을 만들고 있다는 주인장. 사장님 생각했을 때 진짜 이렇게 너무 좋은 재료에 비해서 착한 가격에 판매된다 싶은 게 좀 있어요? 그건 치킨. 치킨이요? 네네. 프레이크 치킨. 정말 좋은 닭 쓰면서 정성도 진짜 많이 들어가고 손이 많이 가서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절정의 바삭함과 단짠의 환상 조화. 반찬 가게 이색 메뉴. 바삭 마늘 치킨. 맛을 결정하는 건 바로 재료. 신선한 국내산 닭가슴살만 고집해 먹기 좋게 손질하고요. 그런데 이때 물을 갈아낸 후 탄산수를 부는 주인장. 아니 이거 어디에 쓸 거예요? 무는 닭의 잡내를 잡아주고요. 탄산수는 영역작용이에요. 달걀 잡내를 깔끔히 없애기 위한 비법. 우유즙과 탄산수를 배합해 닭가슴살을 잠시 재워두고요. 잡내를 제거한 닭가슴살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소금, 후추를 이용해 밑간을 해둡니다. 다음은 바삭 마늘 치킨에 들어갈 핵심 재료, 바로 마늘인데요. 마늘을 아주 잘게 썰어준 뒤 펄펄 끓는 물에 데치는 주인장. 에릴수가 있어서 1차적으로 마늘의 에린 맛을 없애는 거예요. 마늘의 아린 맛을 잡기 위해 끓는 물에 데친 뒤 바로 찬물로 식히는 것이 포인트. 그런데 마늘에 또다시 뭔가를 넣네요. 이건 또 뭐예요? 다시 2차적으로 배랑 섞어서 에린 맛을 한 번 더 빼는 거예요. 배즙으로 혹시 남아있을 아린 맛을 한 번 더 잡아주고요. 이번엔 튀김 반죽 만들 차례인데 그런데 이거 연근 아니에요? 연근은 갑자기 왜 가져와요? 연근은 물 반죽할 때 쓸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아삭바삭해져요. 반죽 단계에서 유용하게 쓰일 비장의 재료 연근. 튀김가루, 물, 갈아낸 연근을 넣어 반죽을 만들면 더욱 바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고요. 자, 준비는 끝났다. 이제 튀김옷을 입힐 차례. 반죽에 한 번, 마늘 옷으로 또 한 번 입혀주고요. 마지막으로 잘게 부순 견과류 플레이크를 살짝 묻혀 기름에 튀겨줍니다. 바삭하게 튀겨낸 치킨은 한김 식힌 후 2차로 한 번 더 튀겨주는데요. 이렇게 두 번 튀겨내야만 바삭함이 더욱 오래 지속된다네요. 첫 입부터 마지막 입까지 바삭하다. 정성으로 탄생한 바삭 마늘 치킨 완성입니다.